귀하고 중요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며 찾아보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기뻐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옷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만을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만을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우리는 지난해까지 이제 신년 새해가 들어오기까지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롭게 가야 하는데 그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우리 국가가 특별히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해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강하게 부딪히면 반드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와 같이 돌비에 기록된 시대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해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대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냐면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은 듣는 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으니, 주여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무엇을 붙듭니까?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마음부터 여세요. 우리 시간 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요셉에 관해서 성경 기록된 대로 약 39절 이상 넘는 요셉에 관한 내용을 12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한마디라도 놓치지 마시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닌, 제 감정적으로 전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 생각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 9가지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그 은사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영이 오늘 저에게 임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께 전할 때 세 번째 은사가 어떤 것인가요? 믿음입니다. 말씀 다음에 믿음이 옵니다.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다섯 번째가 능력 행함인데,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도 말씀이 오고,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말씀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성령 시대인데 사도행전 10장 44절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우리 시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계실 때 성령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하는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신년 새해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1915년에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1898년 거의 나이 17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전 1885년 거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그는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나이 39세가 되었던 1876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신의 가족들을, 집안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이때 몇 명이 내려왔느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0명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유대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전 1805년 거의 나이 110세 때에 애굽에서 일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간 요셉,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가장 축복하셨던 사람 요셉, 노예로 팔려와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애굽의 학문도 없고 애굽의 정치학을 배운 적도 없고 애굽의 사회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전격적으로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우셨던 요셉 시대에 가장 막강했던 애굽 제국의 약소국가가 아닌 대제국의 국무총리로 세우셨던 이 사람은,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때 상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감동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했던 사람 요셉.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오바다 1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족속이란 말은 집안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집안은 불꽃 집안입니다. 불꽃은 어디 있습니까? 같은 불이라도 가장 위에 있는 불 위에 가장 꼭대기 있는 것이 불꽃입니다. 이 집안, 요셉 집안은 불꽃 집안입니다. 불꽃 가문입니다. 내 가정이 불꽃 집안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은 모든 불의 특징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을 가리켜 너는 불꽃 집안이라고 말씀하는 오바다 1장 18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무엇을 해도 위로만 올라갑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오늘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도 요셉 같은 이런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요셉처럼 너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불꽃 집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라 했으니 하나님 내 가정이 신년새에 특별히 내 삶이 내 인생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니면 어쩌면 이 땅에 살다간 저 천국 갈 때까지 내게 불꽃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실은 신약으로 옮겨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불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혁 기도에 힘쓸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주여 내가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성산에 찾아온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주여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루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했으니 주여 이 밤에 내가 기도하다가 불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나도 불꽃 같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머리가 되고 위로가 올라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불꽃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불은 번집니다. 모든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번져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집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주여 우리 민족이 신년 새해에 오직 우리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 불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은 성령이 함께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은 성령을 받고 났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은 불꽃 같은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요셉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누가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두 번 꾸는데 첫 번째 꿈은 곡식 단들이 내 앞에 절하는 꿈,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요셉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천하 만물이 자신 앞에 절하는 이 꿈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도 주여 이 꿈을 주시옵소서. 꿈은 비전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도 반드시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2018년 신년 새해 반드시 꿈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꿈은 하나의 비전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관한 비전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는 비전이 있사오네. 주여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그는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 닥쳐도,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그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형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형들에게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들판에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요셉을 보냈습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냈을 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요셉은 아버지가 가로갈 때 형들이 평소에 자신을 그렇게 미워했고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에게 가면 어쩌면 자신은 죽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그리하리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요셉처럼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내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면 우리는 불순종해버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예만 있고 아멘이 있고 아니오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신년새가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은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야곱이 있습니다. 요셉도 나옵니다. 그런데 50장 마지막 결론이 요셉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창세기 속에는 요셉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평소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슨 유명한 설교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어떤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전혀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무명의 사람,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억울하게 그가 팔려왔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느 곳을 쳐다봐도, 눈을 씻고 봐도 불평을 했거나 원망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처럼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쩌면 요셉과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바로 이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가장 성령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요셉은 성령의 사람, 요셉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우리는 과거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서셨구나,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용서와 사랑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요셉의 가족들은 기근이 계속 닥치고 닥치고 또 기근이 닥쳐올 때에 그들은 끼니를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다가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그들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노예로 팔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꿈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두 사람, 사람들이 재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불안이 하기 시작합니다. 저 요셉이, 최고의 권력자 요셉이 자신을 죽일 것 같습니다. 이때에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21절에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요셉의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죽지 않았더니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사람들,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이 요셉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버린 이 베드로,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이 밝아오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숯불을 피워서 얹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멀리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서 조반 먹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님 앞에 다가왔을 때에 주님께서 숯불 앞에 베드로 앉혀 놓으시고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생선과 떡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차마 고개를 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도,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는 묻질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단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식사가 끝난 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요셉은 과거에 자신을 팔았던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곡한 말로 오히려 원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늘 기도 가운데서 빠뜨리지 않는 기도 하나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 사회가 갈기갈기에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이, 우리 민족이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위로와 용서와 사랑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면 용서할 줄 압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랑을 알아요. 과연 그럴까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공부 많이 해서 뭘 하시렵니까? 머리에 성령 지시만 쌓아놓으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구약교회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는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거리가 얼마예요? 8km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 오셨는데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만 믿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우린 용서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상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상처가 많아야 될 사람인데 상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를 소개하면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었습니다. 어디서?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요셉은 이 모습을,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가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동생 베냐민 태어나면서 어머니는 죽어버렸습니다. 세상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까지 네 명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풀덩어리가 탯줄을 채 자르기 전에 태어난 이 베냐민, 아버지가 끌어안고 동양젖으로도 먹여야 합니다. 아니면 양의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기어다니면서부터 뒷바라지를 어쩌면 이 요셉이 다 했는지 모릅니다. 난폭한 이복 형들 때문에 눈치밥을 먹어야 합니다. 한 명도 아닌 10명의 형들이 늘 핍박을 하고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 없이 자라는 어린 두 아이를 볼 때 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유난히 아꼈습니다. 이렇게 성장했던 그가 형들에게 갑자기 17살에 붙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려갈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베냐민 동생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끌려가는 이 요셉. 그 당시 노예 제도는 그렇습니다. 도망을 많이 가는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놓습니다. 손발은 다 묶습니다.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런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보디발이라는 아내에게 또 모함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고대 역사를 보면 지하였습니다. 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을 보냈던 그가 상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지금도 상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직분은 집사, 장로, 권사, 교육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옛 상처, 몇십 년 전의 것을 아직도 덜먹이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어떤 것인가요?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간에 받았던 상처 이야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나한테 상처 줬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성도한테 상처 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뜻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섯 번째 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것은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므낫세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상처를.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상처가 없어져요. 상처가 사라졌더니 내 아버지 집에 온 집 일이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 야곱 집에 있을 때 겪었던 형들에 대해서 그 아픔, 노예로 팔려갔던 아픔,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이것이 아픔은 다 잊혀집니다. 잊혀지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41장 52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은, 고난은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했더니 두 번째 아들이 에브람이에요. 에브람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잊혀져야, 상처가 잊혀져야, 치유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흔적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세월이 가다 보면 과거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그 과거 속에는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 발목 잡히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큰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신년 새해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과거에 잡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다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여, 우리 민족의 얼룩진 이 상처가, 역사 속의 이 상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잊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한 주의 자녀들에게 과거의 옛 상처들이 다 지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가 지워져야 돼요. 그래야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병원에 들어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나를 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병든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인사하십시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크게 하세요. 지나간 상처는 잊어버립시다. 그것을 떨쳐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은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은 애굽에 13년 동안 그가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을 계속 걷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13년 동안 그런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는 왜 인내할까요? 꿈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를 가리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놓은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을 참으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모습인데, 이 사람은 인격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못할 만큼,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이 요셉의 인격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 전혀 반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단히 존칭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람이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 인격이 대단히 온유하고 이 사람 반듯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내적인 성령의 열매예요. 바로 이 요셉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아홉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르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40장 7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관원장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 본토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감옥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 요셉은 아무도 그를 구명운동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 나갈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 누구냐면 왕의 측근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주변에는 정치인들의 수두룩합니다.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이 요셉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창세기 4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이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세상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저 사람한테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요셉같이 절양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이 사람은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보다는 남들이 아픔을 겪을 때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한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도와줄 수 없어도 요셉은 그들에게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노성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시돋이 말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런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내 눈에 내 기존 잣대를 댔을 때 목사님이 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비판은 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기도해주는 분들은 과연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지적하기 좋아하고 정지하기는 좋아하지만 그것을 감싸주는 시대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때 여러분만이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요셉 같은 그런 자리에 서시는 이 시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 번째 소개합니다. 이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동침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날마다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단한 이해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주인인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아니면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면 보디발은 그 당시에 바로왕이라는 사람의 시위대장입니다. 남편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 아내는 이 부인이 거느리는 집안에 수많은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 여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어떤 관직이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머리가 나빠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거절했을까요?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상상 못하는 요셉같이 국무총리 자리에 세우시는 이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은 과감하게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대단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11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했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이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 그렇게 강조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아무리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형통한 분들이 계세요. 많은 어려운 인내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니 형통한 길이 열려졌습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이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형통해집니다. 주여 우리 민족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형통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5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애굽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 시대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린 사건이 출국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어떤 재앙이냐면 그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나일강도 그들은 신으로 섬겼던 메뚜기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개구리 전부 이것이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보디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 애굽 사람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셉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 복이 미쳐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불신자 우리 집안에 그들이 어떤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이 집안에 불신자 집안에 복이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함께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불신자 집안에 우상 섬기는 우리 집안에 우상 섬기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불같이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던 요셉.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41장 42절에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 전하는 것 은혜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 구절을 소개한 것만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바로왕이라는 애굽의 막강한 왕중 왕이라는 그 당시에 신같은 존재인 이 왕이 손에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인장 반지는 말 그대로 반지 도장이에요. 왕이 끼고 있는 이 반지 도장은 찍으면 왕명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왕이 끼고 있는 손가락의 반지를 빼서 요셉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실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요셉한테 다 있어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내게 왕의 권세가 와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명이 내게 함께하면 나는 반드시 내게도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성령을 받으신 분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하십시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이 시대에 나도 요셉이 될 수 있다. 무엇을 현실적으로 낙심할 일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 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환경이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한 해에 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